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대표 회화들이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K&N 특별기획 아프리카 현대미술전이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표범이 노을빛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고대 암각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탄자니아의 작가 팅가팅가의 작품입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채에 동화적인 구성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세네갈의 작가 두추의 작품입니다. 아프리카 그림에 있어서 어떤 형태나 색채, 선을 통해 갖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대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또 이 아프리카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지의 세계로 여겨졌던 아프리카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아프리카 현대 미술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강렬한 원색의 색채와 간결한 형태로 아프리카를 표현한 회화 300여 점과 국보급 조각 20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프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네갈의 두추가 직접 작품 활동을 선보였고 아프리카 공연팀의 퍼포먼스도 함께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All the people is different culture. With French culture, with Senegalese culture, it's very different. I like the man in this town have large heart. I like this town. 아프리카 미술 작품 전시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작가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아프리카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과 함께 일반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너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KNN 김동원입니다.